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국민 라디오 을미년 궁중 활극 십상시 극본 김용민 연출 임대웅 제작 협찬 책보세 최종회 실순과 회윤의 이혼 이 드라마는 가상소설로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며 설령 흡사해도 우연일 뿐임을 알려드립니다. 왜 너만 멀쩡해? 그런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바른대로 돼!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 날 새싹당 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아,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당 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com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승지 김춘기가 사사건건 회윤의 궐출입을 감시하고 나섰다. 회윤은 이게 불편했다. 그래서 발길이 부쩍 뜸해졌다. 그러나 회윤의 손과 발은 여전히 궁 구석구석에서 그림자를 노출했다. 여기는 회윤과 회윤이 발탁해서 심어놓은 십상시 중 세 명의 내관이 송년회를 겸해 만나는 자리. 이만재, 정성호, 안근봉을 회윤이 초대했다. 만재는 아직 안 왔냐? 예, 대감. 만재 형님이 오늘 골레에서 산더미 같은 서류를 가져오신다 했습니다. 아이고, 무겁다. 아이고, 형님, 일 주세요. 아유, 이 걸레의 모든 모서리를 싹싹 긁어가지고 오시나 봐요. 보따리 이게 몇 개입니까, 이게? 아니, 만재 형. 이거 갖고 나올 때 뭐라 눈총 받지는 않았습니까? 아, 누가 나한테 감히, 예? 만재야, 고맙다. 요즘 걸레 사정이 궁금했는데. 어서 요약부터 해봐. 아이고, 예, 형님. 저, 거시기, 김춘기 대감이, 은근히 우리 뒤를 턴다는 말이 있어서 제가 아주 그냥 요즘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일하는 곳에도 도승지의 그 특유의 발자국 소리가 느껴집니다. 하여간에 김춘기 대감이 형님을 그냥 견제하는 것 같습니다요. 그래. 그래서 말인데 김춘기 대감 그 노인네 내년 초까지 그만두게끔 우리가 수작을 걸어야 한다. 아유 형님. 도승지 대감을 어떻게 내보냅니까? 분위기를 조성해야지. 응? 스스로 그만두려 한다. 주상께서도 사의를 수용하셨다. 뭐 이런 소문을 퍼뜨린 거야. 아, 그냥 비리 하나 잡아내서 한 방에? 그랬다간 자칫 큰일 난다. 김춘기 대감 주상전하의 각별한 신임을 얻고 있어. 특히 이정희를 반란 세력의 거두로 잡아놓은 거, 그거 사실 김 대감이 술 쓴 거거든. 노인네 역시 노련해. 되려 우리가 당할 수 있으니 명예로운 퇴진을 도모하도록 하자고. 내 말 명심해라. 아유, 형님 언제까지 지하에서 일하시겠습니까? 속히 골로 들어오시죠. 야, 이놈이 지금 내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귀뚱으로 들은 게냐? 김춘기 대감이 있는 한 요원한 일이라니까. 물론 뭐 그래도 술을 써야지. 우선 김춘기 인맥을 하나하나 격파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엔 김춘기 대감 그 노인네가 외톨이가 되도록 말이야. 아, 우선 성정원 부승지 이현정. 그놈은 출신이 호남이라 전하의 신뢰가 굉장히 제한적이지.
그놈이 첫 번째야. 아니, 그러면은 건수 하나 제대로 잡아서 시원하게 날려라. 걔는 털면 뭐가 좀 나올 것도 같아. 예, 대감. 귀신 같다. 김춘기 대감은 이미 이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그의 신복 조천흥의 기민한 보고 때문이다. 그런 조천흥은 훗날 참혹한 형을 받고 죽어나가지만 이때 김춘기는 이런 조천흥의 죽음을 본척만척했다. 조천흥을 토사구팽한 것이다. 김춘기 대감 조천흥의 보고를 받고는 조정농단. 그래, 이게 바로 조정농단인 게야. 알 수 없다. 방법을 찾아야겠어. 도승지의 발길이 닿은 곳은 우의정 대감 저택 집들이 자리였다. 저 마음껏 드십시오. 여봐라, 여기에 고기와 술이 그치지 않도록 가여라. 네, 마마. 도승지 영감, 그 새해에는 왕실과 조정이 흉사가 좀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글쎄 말입니다. 이 제가 워낙 덕이 없어서. 그나저나 지난해 군함선 침몰 사고 당시 주상전하의 실종 사건, 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소. 경위를 아시오. 아니, 모르신단 말이오. 모르오. 아니, 이 정녕 모른단 말이오. 아니, 관례에서 조상께서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도승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셨단 말이오. 모르오. 모르면 모르는 거지 왜 거짓말을 한단 말이오. 그러면 혹시 민대거사의 사위 회윤공인가 하는 자가 침소에서 옷이 찢겨진 채로 여러 사람에게 노출됐다고 하던데, 아니 식종 당시에 전하와 같이 있었다는 말. 나는 모르오. 알면 기다, 예? 기다 아니다 말을 할 것인데 모르는 걸 어찌 내가 안도 하겠어. 예? 아이, 도승지 대감, 이게 무슨 무책임한 얘기요. 무수한 억측을 납니다. 억측이시오! 억측을 하는 것이야말로 불충이지! 내 진심과 내가 아는 사실 범위 안에서 말하는 내게 무슨 과책이 있다는 거요? 에이, 왜 남의 짐틀 자리에서 지랄이야, 이게. 도승지가 7시간 동안 주상이 뭐하고 있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것이 어떤 소문으로 번질지는 알 수 없는 노릇. 파문은 커졌다. 도성에는 소문의 꽃이 피고 있었다. 아유, 글쎄, 우리 주상전하에게 애인이 생겼다는구만. 누군데? 아, 글쎄, 민태거사의 사위라는데. 아니, 민태거사랑은 주상전하가 공주 시절 때 아이고,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 옛끼 이 사람들 큰일 나려고 하는구만. 입조심들 하게. 아니, 근데 그 소문 들었어? 뭐? 뭐? 무슨 소문? 지난번 군함섬 침몰 당시 주상전하 처소에서 이 민태거사 사위가 옷이 찢겨진 채 발견됐다고 하는구만. 아니, 저기 멀쩡한 옷을 왜 뒤져? 아, 그 우리 주상께서 워낙 배고프고 가난한 백성들만 챙기시잖아. 아이고, 근육질이었겠지. 까무잡잡하고 손으로 젖가슴 부위를 콕 찍으며 탱탱한 팔양들. 여기는 해근 여왕의 처소. 마마, 송구하옵니다. 실수나, 내가 졸지에 불륜녀가 됐다. 마마, 아유, 정말 송구하옵니다.
너를 가까이 하는 것까지 세인들에게 관심사,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으니 내가 어디 몸둘 데가 없구나. 마마, 소녀를 죽여주시옵소서. 신경 쓰지 말거라. 그러나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실수는 해근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아듣는 조선에서 유일한 사람이다. 실순이 다시 회윤을 부른다. 죄송하오. 이 마음껏 때리시라고 장작도 배웠고. 회윤. 네. 우리 헤어지자. 이혼하자는 거야. 아니 부인, 이혼을 왜? 주상전하에게 부담을 안 드리려고 너와 내가 부부가 됐는데 그게 도리어 주상전하를 불륜 혐의자로 만들었다. 아니, 이런 불충이 세상에 따로 없다. 아니 그래도 이혼을 왜 한단 말이야? 조건이 있어. 재산 양육권 다 내 것이야. 유감 없지? 원래부터는 이것이 없었으니까. 너에게 유일한 재산은 하나와 두 쪽 그것뿐이었잖아. 그리고 조건이 또 있다. 우리의 과거는 통째로 비밀로 하는 거야. 어? 듣고 있는 거야? 아, 네. 듣고 있어요. 전하에게 불축이 될 모든 것은 단두대에 올려야 할 원수, 암덩어리인 거야. 이렇게 혼인관계를 정리하자고. 아니, 그래도 무슨 숙녀기간... 왜냐? 너하고는 혼인관계가 아니었으니까 숙녀할 여지가 없어. 알아? 회윤에게 끝내 말하지 않은 게 있다. 이혼에 따른 위자료다. 위자료는 무엇이었을까? 금전은 아니었다. 현물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회윤! 주상전하! 우리 이제 만나도 되는 거야? 마마, 그럼요. 마마와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 짝이옵니다. 제 육골을 흙이 될 때까지 품겠사옵니다. 우리 사랑 영원하자. 다만 궐 밖에서? 그럼요, 마마. 죽을 때까지 마마는 제 여자입니다. 다만 궐 밖에서. 수일 후에 새해가 열렸다. 해근 여왕이 연두 교서를 발표한다. 마마, 아래 없기 황궁하오나 승정원 개편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옵니다. 특히 도승지 대감 그리고 십상시라 불리는 신녀들을 내 지심이 오른 줄로 아뢰옵니다. 우리 도승지께서는 정말 드물게 보는 그 정말 사심이 없는 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리에 연연할 그럴 이유도 없이 그 옆에서 도와주셨습니다. 또 여기 궁에 들어오실 때도 이게 내가 다른 어떤 욕심이나 그게 있겠냐. 제가 요청을 하니까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오셨기 때문에 전혀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이미 그 여러 차례 사의 표명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상시는 교체할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갖 비리, 이권 연루 의혹이 있다고 해서 샅샅이 정말 오랜 기간 찾았지만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십상시가 묵묵히 고생하면서 그저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그런 비리가 없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다 뒤집고 그러는 바람에 진짜 없구나 하는 것을 서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십상시가 의혹을 받았다는 이유로 내치거나 그만두게 한다면 누가 제 옆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마,
아시겠지만 조정 안팎에서 회윤공을 비선실세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또 회윤공과 만지대군의 갈등도 심각한 줄로 아옵니다. 그들과 거리를 두심이 옳은 줄로 아옵니다. 회윤공은 벌써 수개월 전에 궁궐 밖으로 나간 이후로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어떤 그 개인적인 영리, 그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혀 관계 없는 사람과 관계 없는 사람 그 중간을 이간질 시켜가지고 그 뭔가 어부지리를 노리는 그런 데다가 다 말려든 게 아니냐. 그런 바보 같은 짓에 말리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요? 철딱선이 없는 만지가요?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로 그렇게 세상이 시끄러워졌다는 것은 그래서 그 제가 종묘사직에 송구하지만 이렇게 그 확인 안 된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이렇게 논란이 된다는 거 정말 이 나라 조선이 건전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뭔 소리야? 얘 이거 누가 썼니? 용민이 너니? 으이그 돼지 새끼. 지금까지 국민라디오 을미년 궁중활극 십상시를 애청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극본 김용민, 연출 임대웅, 제작협찬 책보세, 해설과 연기의 보이스피 그네셔스였습니다. TV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